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또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날이면은 춘식이 이제 호출해서 이마 딱 댑니다. 춘식이가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슬퍼서 껴안고 울다가 지쳐 호탕하게 서로 배를 뒤집어 웃습니다. 춘식이도 행복하겠죠? 맞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빨래가 빨래통에만 들어가면 알아서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빨래라는 게 귀찮은 건지 몰랐습니다. 저의 이런 좀 넉살 좋은 모습들이 요새는 좀 소문이 퍼졌나 봐요. 피부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번 원장님 너무 싹싹하고 너무 친절해 라고 소문났습니다. 약간 우리 동네 숨은 맛집 느낌이랄까? 사장님이 미쳤어요. 너무 착해요. 영상에서 제가 향기가 날 것 같은 남자라고 가끔 누가 하는데 바로 치고 아무도 그런 말 안 함. 제 향기의 비법은 다우니, 초고농축 다우니입니다. 저는 이 패스트푸드를 진짜 엄청 좋아합니다. 애새끼 입맛이라 애기 입맛이라고 할 순 없어요. 나이가 서른이라 이제는 애새끼 입맛으로 불러야 되거든요. 이 애새끼 입맛에는 답이 없습니다. 누구 했어 오늘도 주기적으로 햄버거랑 피자를 먹지 않으면 더 몸이 힘들어 버리는 병이 걸려 버렸어. 사실 이런 피자를 먹다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뭐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접파 바로 그냥 조금 더 건빨간띠 접파 금닥터님, 건강하게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드세요. 이 세상에 피자는 내가 다 해치웠으니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드세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의대 다닐 때 건강검진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엔 이제 심장내과 파트를 배우고 있던 때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저희 병원에 없으신 심장내과의 명의 중 한 명인 신땡땡 교수님이 외래를 보고 있는 날 제가 갔어요. 그날따라 가슴이 좀 아프더랬죠. 그래서 즉 가서 아 교수님 체스트 페인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뭔 거 같니? 너희 병은 어떤 거 같아? 아주 젠틀하시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교수인데 체스트 팬이 있다, 학생이 들어온다, 바로 나가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저의 의견을 리스펙한 느낌으로 너의 임프레션이 뭐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스테이블 엔자이나? 했더니 교수님이 빵 터지시면서 금닥터야 이건 소화기내과 느낌이고 거드 같아. 근데 금닥터야 너 피검사 한 거 있잖아 봤는데 뭐 햄버거 같은 거 먹니? 네 어떻게 하셨어요? 충성지방이 높네? 아 그래서 건강검진 기록 부관 참시당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저 뭐 이런 거 패스트푸드 먹으면 사실 몸에 좋은 건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근데 끊을 순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끊기보다는 오메가3를 추가로 합니다. 마치 느끼할 때 김치를 추가하거나 사이다를 추가하는 느낌으로 저는 오메가3를 추가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밥 잔뜩 먹어놓고 오메가3 먹어요. 뭐 어쩔 거야. 오메가3가 다 해결해 주겠지. 유튜브를 올린 다음에는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 앙금덩이들의 순서 1빠, 2빠, 3빠 하는 순위놀이도 좋고 제 의대 찐친들, 이제 의사죠. 의사 찐친들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역시 친구들은 그냥 말하지 않거든요. 좋게 할 수 있는 말들도 말을 좀 못 같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물어봤죠. 이번 영상 어떤 거 같아? 물어봤더니 바로 그냥 재미가 떨어집니다 라고 욕을 박아버렸습니다. 이게 아는 거를 또 패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듣고 싶었던 피드백인데 들어보니까 뭔가 짜증나는 거야. 나 수학 공부 못하는 줄 알아. 근데 수학 문제 물어보러 갔어. 난 수학 문제 물어보러 갔으면 수학 문제 알려주면 되는데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 수학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질문 안 하거든요.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퇴근하고 일을 불태우고 설렁탕 집에 갔습니다. 전 몰랐는데 우리 백종원 형님이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설렁탕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설렁탕은 설렁탕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깍두기로 먹는 거거든요. 이 깍두기 바로 그냥 한입 베어물기. 여러분들은 씹는 행복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오픈 키친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위생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라는 뭔가 사장님의 단호한 고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픈 키친을 유난히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혼밥이 되게 어려웠어요. 혼자 밥 시켜 먹는 게 어렵고 어떻게 식당 가서 혼자 밥을 먹지 이랬는데 요새는 나와 같은 혼밥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알게 모르게 그들과 함께 치얼스를 합니다. 뭔 개소리냐 싶겠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 혼자 먹는 게 좀 외롭나 싶을 때 옆에 혼자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저도 살짝 물을 듭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중 치얼스, 상상 치얼스, 혼자 잔을 툭 부딪힙니다. 상상으로. 그리고 같이 원샷 때리고 같이 먹죠. 우리는 모르는 사이지만 나만 아는 사이가 되어버린, 상상의 친구가 되어버린, 혼밥충이 되어버린 우리 금닥터 접니다. 나예요. 혼밥을 하면서 느낀 거는 혼밥만큼 편한 것도 없어요. 빨리 먹을 필요도 없어. 천천히 먹을 필요도 없어. 밥 뭐 추가하면 돼. 돈이야 항상 우리 은행이 내주니까. 저는 이제 국밥류를 먹을 때 항상 밥을 조금 남겨놓고 밥을 말아요.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급식 먹을 때 항상 밥을 일부분 반찬에 올렸어요. 왜냐면은 그 맨밥, 흰쌀밥을 반찬처럼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불고기 소스에 올라가 있으면 좀 그러더라고. 김치, 배추김치, 깍두기, 무말랭이, 양파 겉절이, 고추, 된장, 그리고 밥 한 스푼을 반찬에 제 마음대로 추가합니다. 역시 밥은 국밥류죠. 여러분들도 환절기 날씨 조심하시고 든든하게 든든하게 밥 드시고 잡시다. 밥 먹으려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